안녕하세요, 블리스입니다. 오늘은 스쿼트의 이해, 그 네 번째 편, 골반과 허리의 이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골반과 허리를 따로 나누고 싶었으나 골반과 허리는 엮여있는 부분일 수밖에 없어서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허리라고 표현한 부분은 사실 코어 근육이니 참고해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골반에 대해서 이해를 해볼 텐데요. 스쿼트를 하는 분들 중에 대다수의 분들이 유연성을 보상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발끝을 벌리고 스쿼트를 합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렇게 발끝이 너무 많이 벌어진 스쿼트를 이쁜 모양의 스쿼트라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걸음을 걷는 것도 팔자 걸음을 걷는다라고 생각하면 이 팔자 걸음이 이쁘지는 않고 사실은 기능적으로도 좋지 않습니다. 저희가 걸음을 걸을 때는 앞으로 뛰어나가려고 하는데 이 앞으로 뛰어나가는 방향이 앞방향을 향해야 되는데 발끝이 벌어지다 보면 아무래도 옆방향으로 조금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스쿼트도 또한 윗방향으로 내가 향하고 싶은데 실제로는 발끝이 옆방향으로 벌어져 있기 때문에 모든 근육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제자리에서 높이 뛴다라고 생각을 할 때 발끝을 이렇게 해서 뛰는 사람은 보기가 힘듭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발끝의 방향이 너무 벌어진 스쿼트는 사실 깊이를 만들기 위한 자신만의 보상작용이기 때문에 유연성을 많이 기르셔서 최대한 발끝을 안쪽으로 보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또 발끝이 너무 벌어지면 좋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발끝이 너무 벌어진 채로 서 있게 되면 엉덩이에 힘을 줄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발끝을 조금만 벌린 상태에서 땅을 찍는다고 생각하고 다리를 강하게 엉덩이를 강하게 조아보시면 이때의 수축감과 발끝이 벌어졌을 때 엉덩이의 수축감이 확연히 다른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내가 스쿼트를 할 때 올라올 때 엉덩이를 꽉 짜면서 올라와야 되는데 발끝이 벌어져 있으면 이 엉덩이 근육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걸음걸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는 실제로 걸음을 걸을 때 뒤꿈치를 내다두면서 엉덩이에 힘을 주면서 걸어야 되는데 실제로 이 팔자 걸음을 걷는 분들은 이 허벅지 바깥 근육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걷게 됩니다. 이걸 차면서 이렇게 걷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엉덩이 근육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한쪽 근육만 과도하게 치우쳐서 사용하기 때문에 모든 근육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없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실 이 힙서클이라는 걸 사용합니다. 특히 여성 선수들 같은 경우는 엉덩이에 자극을 넣기 위해서 이 힙서클을 사용하는데 이 힙서클의 기능이 뭐냐면 결국에는 엉덩이를 활성화시켜주기 위해서 내 무릎을 컨트롤해주는 건데 이 무릎이 바깥쪽을 향하면서 나가야 이 엉덩이가 활성화되는데 이미 다리 발끝을 벌려버리면 이 무릎이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엉덩이에 자극이 많이 오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 힙서클 같은 걸 끼고 발끝을 살짝만 벌리신 다음에 이 힙서클을 저항하면서 이런 식으로 내려가주면 몇 개만 해도 정말 엉덩이에 엄청난 자극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동작을 잘 하시려면 골반에 외회전이 잘 일어나야 이 스쿼트를 잘하게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 외회전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외회전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스트레칭에 대해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프로밴드를 감고 프로밴드를 이렇게 아무데나 감아줍니다. 감아주시고 자신의 허리 높이보다 조금 아래 정도 아무데나 위치도 상관없고 여기 한 발을 껴줍니다. 여기 씹히는 부분 쪽에 이 밴드를 이렇게 잘 걸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밴드의 방향과 내 방향이 이렇게 방향이 향하도록 제 몸을 돌아선 다음에 이렇게 런지 자세를 취해주면 이 밴드가 나를 잡아당기면서 자연스럽게 외회전이 됩니다. 이때 조금 더 외회전을 강하게 느끼고 싶으면 내 몸이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조금 더 외회전을 잘 시킬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외회전하는 연습을 많이 해주시면 스쿼트를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골반의 좌우 방향에 대해 알아보았다면 이번에는 상하 방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스쿼트라는 것을 처음 배우면 가슴을 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슴을 열면서 유연성이 따라주지 않는 대다수의 일반인들은 허리까지 접어버리게 됩니다. 이 스쿼트의 형태가 마치 도널드 덕 아시나요? 저는 도널드 덕 세대긴 한데 디즈니 세대긴 한데 아무튼 도널드 덕처럼 엉덩이가 이렇게 오리궁뎅이처럼 튀어나온 자세가 되고 이 상태 그대로 이런 식으로 스쿼트를 하게 됩니다. 허리가 이렇게 꺾이고 가슴이 들리고 엉덩이가 이렇게 툭 튀어나온 스쿼트를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스쿼트를 하게 되면 우선은 깊이가 나오지 않습니다. 딱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딱 허리가 걸려버립니다. 그리고 허리가 아무래도 이렇게 요추가 이렇게 꺾이기 때문에 이 무게가 이렇게 눌렀을 경우에 정말로 많은 허리에 스트레스가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과연 이 허리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항상 스쿼트에 있어서는 중립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자신의 중립 자세를 찾는 법을 간단하고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런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면 좋습니다. 자신이 스쿼트 하는 것처럼 이렇게 다리를 벌리시고 이 매트에 이렇게 누우신 다음에 처음에는 요추를 한번 확 꺾으신 다음에 한번 내려가 보시면 뭔가 어디선가 잘 안 내려가지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근데 반면에 허리를 조금만 안으로 이렇게 말아 넣어서 내려가 보시면 훨씬 더 많이 내려가지시는 걸 느낄 겁니다. 이게 바로 허리에 중립이 된 자세인데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스쿼트랑 비슷한 자세라고 생각하고 허리를 꺾은 다음에 내려가면 이 정도에서 잘 내려가지 않게 됩니다. 반대로 허리를 약간 중립을 맞춘 다음에 내려가게 되면 훨씬 더 많이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허리에 중립을 맞춘 다음에 스쿼트를 하는 게 중요한데 이렇게 허리가 꺾인 자세가 아니라 허리가 살짝은 안쪽으로 엉덩이가 골반이 이렇게 말려있다라고 생각하고 골반이 뒤쪽이 빠진 게 아니라 안쪽으로 살짝 말려있다라고 생각하고 중립을 잡은 상태에서 스쿼트를 하게 되면 훨씬 더 깊숙하게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제가 허리를 꺾은 상태에서 스쿼트를 하게 되면 여기서 내려가지 못하고 부하가 다 허리로 가게 됩니다. 반대로 골반을 살짝 말아 넣은 상태에서 내려가게 되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앉을 수가 있습니다. 골반을 말아 넣는 거의 장점은 골반을 이렇게 앞으로 꺾게 되면서 내가 내 갈비뼈와 이 골반 사이에 거리가 상대적으로 가까워집니다. 그 말은 내가 훨씬 더 복근을 강하게 수축시킬 수 있고 여기 주변부의 모든 근육들을 훨씬 더 강하게 수축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저희는 훨씬 더 강한 코어, 강한 몸통으로 스쿼트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강한 몸통을 가지게 되면 스쿼트에서 절대 무너지지 않는 상체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스쿼트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일례로 레그프레스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무게를 많이 칠 수 있는 반면에 스쿼트에서 무게를 많이 칠 수 없는 이유는 상체가 약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상체를 가지시게 된다면 스쿼트에 있어서도 또한 무게를 잘 다룰 뿐만 아니라 안정적으로 스쿼트를 할 수 있고 다리의 자극 또한 잘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골반과 허리의 중립의 이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골반의 좌우에 대한 이해, 골반의 상하에 대한 이해, 그리고 골반을 제대로 잡음으로써 허리의 중립에 대한 이해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잘 적용하셔서 스쿼트에 있어서 더 안정적이고 더 편안한 스쿼트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도 꼭 써주시면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